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국빈 방문, 미국을 국빈 방문해서 역대급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이 안보 문제, 이 안보 문제에서는 북한의 핵 문제를 완전히 딱 제압할 수 있는, 그야말로 북한의 핵무기를 무력화할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을 이 윤석열 대통령이 핵 우산을 명문화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한미 대통령 사이에 북한의 핵 문제와 관련해서 움직이기도 하고 또 보복할 핵무기 공격이 있을 경우에 적극적으로 대통령급에서 이 문제를 논의해서 바로 보복하는 이런 조치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이번에 미국 방문해서 8조 원 어치의 투자 성과를 올렸습니다. 자, 이거 과거 문재인과 비교하면 역대급 큰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런지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성과를 깎아내리려고 하고 있고 또 비판하고 있고 그래서 시선을 딴 데 돌리려고 하는 온갖 회방지를 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김건희 여사에 관해서 과거에 이 캄보디아에 방문해서 이 환우, 심장병을 앓고 있는 환우를 안아주고 했는 그걸 이 빈공 코로나다 했던 이 장경태가 어제는 또다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자세히 지금 봐도 거기 보니까 조명을 찍더라. 그러니까 그 집에 찾아가서 방문하면서 사진 찍은 게 있는데 그게 조명을 쳤다라고 하면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도 나도 고발하라. 내가 보니까 진짜 그건 가짜 사진이고 조명 친 건 맞다. 이러면서 나도 고발하라. 장경태 의원이 그 끈을 고발됐으면 나도 고발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또 생쇼를 했습니다. 자, 이게 보면은 이 대통령이 역대급 성과를 올리고 있는데 당사에서 이렇게 과거의 사진을 다시 틀어놓고 보면서 아 저기가 조명 친 거 맞네 이런 식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대통령 부인에 대한 공격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고 조명을 치고 찍었다 이렇게 말해요. 조명을 아니라고 했거든요. 분명히 이건 이제 아니다 라고 경찰에서 다 검증을 해보고 감정을 해보니까 조명 친 흔적이 없다 이렇게 해서 장경태에 대해서 송치,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니까 그래서 그걸 또다시 보고 조명 친 거 맞네 하고 했던 이 이재명, 나도 고발하라 했던 이재명이 진짜 고발이 되었습니다. 자, 이 고발하라고 발언이 있자 말자 바로 지금 이 과거에 법세된 활동을 하면서 활발하게 좌파단체 또는 더불어민주당의 내로남불에 대해서 고발을 해왔던 이종배 서울시 의원이 언론 공지를 통해서 이재명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러니까 나도 고발하라 했다가 진짜 고발당하게 된 겁니다. 이종배 씨 의원은 이날 오후 2시에 서울경찰청에 이재명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종배 씨 의원은 고발장 접수에 앞서서 이재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도 열 예정입니다. 자, 이 앞서서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은 작년 11월 달에 윤석열 대통령과 캄보디아를 방문했던 김건희 여사가 심장병 환아를 만났을 때 당시 사진 촬영을 해서 조명을 동원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대통령실로부터 고발을 당했는데 장경태 최고위원은 김건희 여사의 사진을 두고 빈곤 포르노다 이렇게 용어를 써서 논란이 일고됐습니다. 빈곤 포르노다 했다가 또 그게 먹히지 않으니까 그러면 거기는 사진을 찍을 때 조명을 쳤다. 그 조명을 쳤다고 하는 것은 기획하고 미리 한국에서 그렇게 하려고 같이 간 거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 오드리 헵번이 말하자면은 뭐 흑인이나 이런 아동을 안고 있는 걸 보고 그거 따라한다고 그걸 빈곤 포르노다 했다가 많은 비판이 일자 조명을 쳤다 이렇게 또 주장했다가 또 이 주장을 하고 난 뒤에 어제 또다시 이 장경태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미국에 도착하면서 비행기 내려가지고 화동, 꽃을 주는 화동에게 여기 얼굴을 여는데 입을 맞췄다고 그걸 또 성추행이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성추행. 그러니까 대통령의 모든 모션, 행동을 전부 다 공격의 대상으로 보고 오늘 뭘 공격할까? 뭐라고 저기 할까? 요것만 연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예찬 청년 최고위원이 장경태 머리 안에는 온통 포르노밖에 없는 것 같다. 평생 얼마나 많이 봤으면 모든 상황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설명하고 또 인식을 할까? 그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 다른 대통령도 화동이나 또는 이 어린애들에게 키스를 해주는 게 있는데 그 입맞춤 해주는 거는 그야말로 뼈에 입맞춤 해주는 거는 귀엽다, 고맙다, 감사하다 그런 의전상의 표현으로 보이는데 그걸
성추행이라고 몰아갔던 장경태. 그래서 그걸 또 맞장구 쳐가지고 이재명이, 아, 그거 맞네. 조명 친구가 맞네.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이재명도 함께 오늘 고발당하는 겁니다. 자,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24일 날 이렇게 밝혔습니다. 당시 촬영 사진과 영상, 그리고 전문가 감정 결과와 다수 관련자 진술을 종합해 보니까, 자, 촬영을 위한 조명은 설치되지 않았다는 것이 결론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자기들끼리 사진만 보고는, 저 조명이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이재명이라는 자는, 이 전문가들보다도 더 식견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뿐만 아니라 장경태 똑같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장경태를 지난주에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장경태는 지난 26일 날당 최고회의에서 김건희 여사의 사진 촬영 당시 영상을 틀어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처럼 그림자가 아린거린다. 대통령실은 그럼에도 조명이 없다고 한다. 나를 고소했다고 한다. 사실관계를 무시한 답정너 조사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과 부인이 미국에 가서 역대급 성과를 올리고 있는데, 거기 가서 또이 화면에도 대놔놓고, 과거에 캄보디아에 갔던 사진을 보면서, 아, 조명이 있는데?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 이게 자체부터가 정말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얼마나 대통령에 대한 공격 소지가 없었으면, 자, 지나간 것까지 가져와가지고 또 공격을 할까? 자, 그러니까 이재명은, 자, 장경태 최고위원이 마땅히 해야 할 문제 제기를 했다고 해서 고발당한 것도 기막힌 일이지만, 경찰의 엉터리 수사로 기소 의견 송치했다는 게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하면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판단을 하기에 앞서서 육안으로 봐도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조명을 사용한 게 맞는 것 같아. 맞는 것 같다. 나도 보니까 조명 같은데 나도 고발하길 바란다. 조명 쓴것 같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이종배 의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경찰 수사 결과 김건희 여사 사진 촬영 때 조명이 설치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 이게 명백하게 명예훼손이다, 이것은. 자, 그러니까 이미 경찰에서 그렇게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래서 민주당의 돈봉투 사건에 대한 비난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자, 막 비난받고 공격받고 송영길과 이재명이 한 몸이다, 이런 비판이 있으니까 그걸 돌리기 위해서 또 뉴스를 딴걸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김건희 여사를 인격 살인한 비열한 정치 꼼수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재질이 워낙 나빴어. 엄벌에 처해야 된다. 이재명의 재질은 뭐 따로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이재명이 여기다 뭐 고발 하나 더 받는다고 해서 이재명의 혐의가 더 늘어날 거나 줄어든다 이거보다는 이미 이재명은 너덜너덜해져 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뭐이 말하자면 흙탕물에 빠진 사람이 돼서 거기서 오물을 좀더 튀기기로서니 그게 뭐큰 문제 아니다.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혐의가 많고 범죄 의혹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재명은 거의 자포자기한 것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데, 자, 그래서 이 이재명 뭐 고발해봐라 했는데 진짜로 고발할 줄 몰랐겠죠. 이 법사위원 출신이었던 이종배 의원이 진짜 고발하니까, 자, 이 이재명 그렇잖아도 지금 검찰 수사를 너무 많이 받았는데 여기까지 멘붕 될것 같아. 이런 반응인 것 같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